매년 여름이며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여름을 무사히 날 수 있는 물놀이 안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 그중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도리어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익사를 발견한 전문가는 위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정해봤습니다. 전문가가 로프를 묶은 정수기 생수통을 익수자 앞으로 던집니다. 익수자가 정수기 생수통을 잡자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처럼 주변 도구를 이용해 구조하는 이유는 익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구조자를 잡으려는 의지가 강해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전장비 없이 입수를 하게 된다면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 입수자가 의식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식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가서 맨손구조법으로 구조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급 상황 시 본인의 대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중에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면 호흡을 참고 바닥을 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듯이 양손으로 발끝을 잡고 쭉 펴줘야 됩니다. 또 숨을 크게 들이마셔 폐에 공기를 채운 뒤 등을 서서히 수면에 기대며 몸을 부양하거나 양손을 팔자로 그려 수면에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고 차분히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음주 후 물놀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 따라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도구 구비나 위급 상황 시 대처법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 기본 수칙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